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시고 하시는 질문인데요. 내가 맞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 백신의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즉 면역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예방접종의 유효기간, 즉 면역의 지속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진행됐던 연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확인됐는데 무증상으로 14일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는 자가격리나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혈액검사를 통해서 T면역 또는 B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T면역, T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B면역, B체액 면역이라는 것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B면역을 추적 관찰했더니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관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윤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회복된 분한테 다시 코로나19를 걸리게 해서 이게 예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임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무증상 등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코로나19에 또 감염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증상도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고 면역이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는, 물론 이거는 일부러 진행한 게 아니라 다시 재감염 사례에서의 추적 관찰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후에 면역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최소 6개월간은 면역이 지속되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 회피 및 중증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대학에서 14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에는 일부에서 면역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자연 감염 후 회복된 것도 6개월,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에도 면역의 지속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에이 그 예방접종 맞아서 뭐해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다음 연구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되었던 분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던 경우에는 6개월 그 이상의 높은 면역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면역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독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는 이유가 사실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가 네 종류가 있어요. 이게 바로 H1N1 가장 유명하죠. H3N2, 야마가타, 빅토리아 요 네 개. 그래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몇 가 예방접종을 맞는다? 4가 예방접종을 맞는구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조합이에요. 이 네 개가 각각 변이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맞춰가지고 각각의 변이까지 다 계산해서 네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네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의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람다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유행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예측해서 매년 맞는 독감 예방접종이 나오듯이 코로나19 백신인 경우에도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변이를 예측하거나 또는 우세종의 변이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접종이 매년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이라기보다는 계절성 독감처럼 같이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을 꾸준히 획득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